불타라. 다 통하네. 다 되잖아. 자, 안정적으로 여기서 약초를 따기 위해서 얘네들을 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다 원킬이네. 붉은 불꽃! 다시 붉은 불꽃! 주문 영창 방송이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붉은 불꽃! 안 맞았나요? 뭐야, 나무한테 썼나요, 설마? 네, 가끔 나무한테도 딜이 들어가거든요? 자, 마지막 한 마리 저 잡아주고 안심하고 약초를 따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 더 따고, 왠지 비쌀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따고, 이 나무 뒤에 있대요, 아이템이. 이게 제라 아메라. 배고프대. 공복 경고. 제라 아메라. 이럴 때 건포도 먹으면 되나? 건포도. 아, 먹는 거 안 보여. 자, 배고픈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제라 아메라. 제라 아메라. 좀 여러 개 딸까? 제라 아메라. 이거 다 딴 다음에 나중에 조합하는 것도 문제다. 이걸 언제 조합하냐, 이걸. 이게 후반에 좀 오래 걸리네. 초반에 쉬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딸만큼 다 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야. 야, 그만 때려. 서쪽의 계곡 사이 휴식의 샘이라는 곳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쿠터 에리에라는 걸 따야 돼요, 우리가. 알쿠터 에리에. 서쪽의 바위. 알쿠터 에리에. 우리 내비게이터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나 못 깰 것 같아. 너무 지도 찾기가 어려워. 자, 서쪽의 계곡 사이에 가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일까? 여긴 막혔네요. 이 게임 넘나 귀엽네요. 아, 그래요? 네, 귀엽죠? 이 게임 회사가 이런 거 잘 만드는 회사라서. 원주민이 사는 촌락. 여긴 뭐야? 안녕? 안녕, 오늘의 바다는 매우 조용하구나. 그렇다고 하네요. 나 이상한 데 왔어, 근데. 이 집을 돌아가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길이 잃었어. 서쪽 가시나무숲. 모래사장? 원주민이 사는 촌락? 아, 나 길 잃었다, 진짜. 한번 마을 갔다 올까? 돌아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누구? 나는 어디? 서쪽 가시나무숲. 서쪽 끝에 해안. 이 서쪽에 오고 난 뒤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이고, 또 이게 눌렸네. 이 옛날 윈도우 창 이용하는 게임들은 이게 불편해요, 이게. 창을 내가 스스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난난난난난. 자, 이건 한번 돌아갔다 와야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집에 돌아간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김에 하나는 다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섞이면은 또 겁나 복잡하니까 한번 싹 만들고 가야겠어. 자, 잠을 한번 자봅시다. 띠리리링. 근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라나. 자, 연구실에 가서 조합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일단 닐키 남아있나요? 있네요. 닐키 미시템, 이거 건조. 그 다음에 모스트 아로맘, 이거 태움. 지아지 어쨌든 지아지 모시기, 이거 끓임. 그리고 돌도이 모시기는 다 썼나요? 아, 다 썼어요, 이럴 수가. 돌도와 리도라는 게 필요한데 아까 다 썼네. 그만둔다. 요번에 조합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서 다시 구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쭉 파밍하자.
자, 나가서 다시 한번 재료들을 싹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돌도화만 없었지? 돌도화가 잘려 무너진 낭떠러지 이쪽 가서 동쪽의 초원지대 쭉쭉 가고 아 접근성은 너무 사벽이라고? 여기서 여기 예 제가 기억하기도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애들이 보통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도 반에 있는 여자애들도 많이 했었던 게임을 기억합니다. 남녀노소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자, 이 리도를 3개 정도 따고 4개 땄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게 딱 되는지 좀 보자. 3개 지하 이거 7개였지 7개 그 다음에 모스트 4개 됐어. 이건 됐고 그러면은 이제 또 따야 되는 게 보자. 볼보로시만 땄고 알베트리암 땄나요? 잠깐만 헷갈림. 발베트리암 6개 그리고 볼보로시맘 볼보로시맘 5개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다음 건 이제 카카로니시스랑 카카로니시스 아까 땄었고 제라아메라 땄고 알쿠터 저걸 따야 되는구나. 캣카에이리스 가로세라리움 아 왜 이렇게 이름 어려워. 자 아무튼 지금 3개를 따야 돼요. 그 중에 한 개를 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동굴에 가야 합니다. 일단 쭉 올라가서 바다 보이는 초원을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갑니다. 저는 북쪽으로 쭉 가다가 이건 뭐야 따보자. 자메논맘 무슨 강황 같은 거 되게 맛없을 것 같아. 깊은 숲 북쪽의 동굴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자 이쪽에서 남쪽 출구 주변에 바로 이 장소 여기 이제 바람의 시에만 딸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케카 에이리스 이게 딱 바람의 시에만 딸 수 있대요. 케카 에이리스 이것도 5개 케카 에이리스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 데가 남쪽 방향의 긴 모래사장 나무 주변 풀숲 자 5개를 땄습니다. 이제 알쿠터를 따러 가볼게요. 알쿠터 그 다음에 모래사장 가서 가로세라리움도 따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떠도는 물의 호수 여기는 못 가고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강 이른 넓은 숲 물의 호수를 이쪽으로 지나서 아 저도 지도가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모리 사는 동굴 앞 여기서 위로 여기죠. 자 일단 여기서 나무 아래에서 여기 여기 아닌가? 다른 나무인가 봐요. 나무 아래에서 알쿠터를 구합니다. 알쿠터 예 옴카놀드 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인가 보다 여기 이거 이거를 3개 이상 땁니다. 3개 이상 알쿠터 알쿠터 그리고 이런 거 좀 많이 따두면은 다른 거 구하러 가지 말고 그냥 상점에 사도 되니까 많이 많이 구하자. 왜 다시 안 따짐 왜 안 따줘 란다란다란단 알쿠터 자 이렇게까지 딱 따고 이제 가로세라리움 구하러 갈 거예요. 가로세로라고 외우면 쉽겠다. 가로세로 아 나왔어요. 해야 되나? 자 밑으로 쭉 달리자 쭉쭉쭉
자, 남쪽 방향의 긴 모래사장이란 곳에 갈 거예요. 남쪽의 긴 모래사장. 남쪽 잔잔히 흘러가는 강. 여기를 건너가야만 내려갈 수 있나보구나. 쭉 내려가서 남쪽 방향의 긴 모래사장. 넓어지는 바다와 낭떠러지는. 아, 왠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남쪽의 낭떠러지. 조용히 밀려오는 남쪽의 바다. 어? 뭐지? 세레타 티세. 세레타 티세. 뭔가 좀 맵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여기다. 자, 이 장소에서 큰 나무를 찾습니다. 일단 큰 나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여기서 이쪽. 여기에 가로세라리움이 있다고 해요. 가로세라리움. 오케이. 가로세라리움. 이것도 역시나 다섯 개. 거의 다 찾았다 그래도. 아우 지겨워. 가로세라리움. 아이고 자꾸 아니오 눌리는 거 너무 싫다. 이게 마우스 반응이 느립니다. 한 박자. 게임 자체에서. 자, 대충 다 챙겼어요. 이제 딱 한 재료 정도만 모으면 되거든요. 한 마법의 재료 정확히는. 그게 보자, 스와니칼 몸. 아까 우리가 모으던 거 그거를 챙겨야 되는데 없나? 이런 거는 좀 살 수 있으면 사봐야겠다. 그냥 이따가 마을 상점 쪽 가가지고 구매가 가능하면 그냥 살게요. 딴다라란. 근데 딱히 얻는 게 어려운 곳이 아니네. 그냥 얻어가야겠다. 자, 쭉 올라가다가 2편보다 1편 주인공들이 참 귀여운 것 같음. 대신 2편에는 1편 주인공이었던 애가 하나 더 나오긴 하잖아요. 라임. 동쪽에 가시나무 숲. 지렁이 안다. 근데 맵이랑 그런 것들을 다 이제 2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점이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이 장소에 아까 우리가 땄었던 바로 그것을 또 딸 겁니다. 아이쿠야. 대신 세 개만 따자 이건. 스와니칼 몸. 아이고, 아하. 스와니칼 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의 시에만 딸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우리가 못 땄었죠? 전투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 게임? 그런 느낌. 자, 대충 닦고 이제 밈타 포물이 3개 이상 있는지 보고. 다 구했나 이제? 전부 다 구했다. 아, 끝났다. 아, 아닌가? 아, 맞다 맞다. 자, 이제 다 구했거든요. 이제 교제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교제의 시간이. 도서실, 사부방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보성 각각이 하나의 별을 나타낸다. 가지고 있어야 만날 자격이 있다. 이 집 바로 가까이 있다. 열심히 보성을 찾아라. 큰 방으로 이동.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잘못 말했구나. 잘못 봤구나, 내가.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완 이칼 몸을 태워요. 그리고 밈타 포물을 으깨요. 됐어. 이것으로 하고 따라하기 100. 좋아. 자자. 이제 마법서만 만들 겁니다. 계속. 자, 몸을 태우고 밈타를 으깨고 이걸로 만들고 매크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마법 맞는 건 나가서 씁니다. 마을이래.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몸을 태우고 밈을 으깨고. 자, 일단 요거 세 개는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마법서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닐키 건조, 모스트 태움, 지아지. 어, 뭐야? 아, 여기 있다. 지아지 끓임, 톨도와 으겜. 이것으로 만들고 무력화 마법 100짜리. 다시 똑같이 그대로 닐키 건조, 모스트 태움, 지아지 끓임, 톨도와 으겜. 두 번째 완성. 무력화 100. 그리고 자고. 오늘은 비가 오는 모양이다. 다시 일단 이 마법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건조, 태움, 끓임, 으겜. 어? 자, 드디어 하나 더 끝났고요. 아따, 길다. 무력화 100. 끝났고 하루 자고 또. 진짜 일 한 개 하고 자고, 한 개 하고 자고. 오늘은 비가 오는 모양이다. 도서실, 연구실. 자, 볼보 으겜. 그리고 발베암 태움. 볼보 으겜 발베 태움. 볼보 으겜 발베 태움. 공포 100. 자, 볼보 으겜 발베 태움. 이것으로 함. 뒤에 100은 이 마법을 썼을 때 성공 확률이에요. 100% 성공 확률로 나간다. 그런 뜻이라. 볼보 게임 발베 태움. 아, 그런가? 정신력 소모 막 그런 게 있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만 더 만들면 됩니다. 자, 카카테움, 카카테움, 제라 으겜,
알코터 끓임 캣카 태움 가로세라 끓임 요렇게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돼. 마지막 건 다섯 개나 돼가지고 너무 복잡하다. 카카 태움 다시 하나씩 제라 으겜 알쿠터 끓임 캣카 태움 그 다음에 가루세라 끓임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자, 빨리빨리 만들자. 아, 하나 나왔다.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자, 막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카카 태우자. 그리고 제라 으깨자. 그리고 알코터 끓이자. 그리고 캣카 태우고 가로세라 끓이고 끝났다. 아, 길었다. 자, 이제 더 이상 마법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마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사용하고 마법을 마스터한 다음에 모든 보석을 다 얻어오면 끝납니다. 자, 이제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길었다. 자, 우선 그냥 일반 평지에서 아무 오브젝트에나 쓸 수 있는 마법 위주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마... 이... 나무한테 써지나? 본인한테 안 써지나? 치유인데 본인한테 안 걸리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공포를... 얘한테 쓰면 되겠지? 이게 공포 그 다음에 공포 네, 슈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공포 자, 이러면 일단 공포가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력화 안 닿나? 안 닿네. 아, 나무한테 써지나? 써지네. 무력화 무력화 100%짜리 우발제 총 3번을 써야 마스터가 됩니다. 자, 무력화 마스터 됐고 다음으로 따라하기 나무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 안되네요. 그럼 너? 뭘 따라하게 시키는 걸까 저건? 자, 다시 따라하기 잡목.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덕분에 방송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따라하기 한 번 더. 일단 따라하기 끝났고 다음으로 치유. 이거는 근데 진짜 나무에 써도 되나? 아니, 치유랑 무력화랑 이렇게 연출이 똑같으면은 이상하잖아. 자, 우리 삼성산 스쿼드님 7개로 1837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멘트와 함께 저에게 힘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치유의 힘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 드디어 4개 다 끝났어요. 이제 보석만 각지에 가서 퀘스트를 수행하고 받으면 됩니다. 자, 우선 아까 갔었던 그 오두막집 거기부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죠? 통나무집에 가서 일단 첫번째 보석을 먼저 받아오겠습니다. 아까 이벤트를 봤었는데 그때 튕겨가지고 다시 봐야죠. 자, 쭉 말하고
좋아. 이걸로 될까? 초록별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보석? 초록색이네. 다행이야. 보석이 손에 들어와서. 그럼 또 보자. 또 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보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박한테 받는 거 그걸로 이제 두 번째 보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하다가 잠깐만요. 창이 잘 안 보이네. 아이고 미안해. 음성이나 소리가 잘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나요? 그냥 포기할 때도 있고 그냥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때려칠 때도 있고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녹화를 때려치고 그냥 게임 그대로 진행하고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할 때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약간. 자, 이 이벤트도 아까 봤었기 때문에 쭉 넘어와서 보석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는 마법은 무력화랑 붉은 화염 마법. 붉은 별 조각을 얻었습니다. 붉은색의 작은 구슬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두 번째 거 완료. 이제 세 번째 거 남았죠? 세 번째 지역은 어디 보자. 지역이 호박 거 받았고 다음 지역은 여기 어디지? 사부? 사부. 헐. 자, 두 개까지 얻은 다음에 사부한테 돌아가면 사부가 마지막 보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몰랐네. 여기서 사부의 방으로 이동. 사부님, 보석을 두 개까지 찾았는데 세 번째가 아직이라고. 그 힌트는 내가 가지고 있단다. 네? 사부님이? 잘 들어. 들어라 나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네 목소리를. 하나는 두려움, 모든 이의 마음에 뿌리내린 어둠, 빛의 그림자. 그 시는 두려워 떤다. 하나는 치유, 모든 것을 감싸는 골고루 비추는 수많은 광채. 그 시는 어둠을 살라먹는다. 대답해라 너의 목소리로 너의 시로. 별에게 희망을 전해주어라. 알았니? 되나요? 좋아. 이걸로 괜찮을까? 하늘색 별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보석이다. 이걸로 세 개의 보석을 다 구했구나. 네. 마법사로의 길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사부님, 말씀하신 세 개의 보석을 구해왔습니다만 엘세네리아님을 만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개의 보석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엘세네리아님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알았어요. 북쪽으로만 가면 되죠? 이것으로 마법사로의 긴 여행도 끝나는구나. 정말 마지막이야. 많은 별이 너와 함께 있기를.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부랑은 이제 끝났네요. 아까랑 똑같은 대사고요. 자, 자고 북쪽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자러 가자. 자, 자고 끝내자. 뭐 마이크 설정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하셨나 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눈이 줄기차게 내리는 황야로 가야 한다고 해요. 북쪽으로 쭉 가야 되네. 눈이 줄기차게 내리는 황야. 그렇다는 건 북쪽으로 가는 관문을 지나서 빙설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쭉 올라가서 왜 이렇게 한번 맞으면 빠져나오지 못할까? 여기 북쪽으로 이어지는 동굴을 통해서 북쪽으로 나갑니다. 쭉 올라가서 일단 북쪽 산악으로 나왔고요. 망토 펄럭이는 거 귀엽다. 흐르는 얼음의 바다. 대체 어디로 가야 눈이 줄기차게 내리는 황야로 갈 수 있을까? 왠지 이 왼쪽은 아니고 위쪽 같은 느낌인데 왼쪽으로 가다가 위로 북쪽으로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살얼음 바다 쭉 가서 펭귄의 섬 여기도 지나고 제일 북쪽으로 흰 용이 사는 동굴. 여긴 아니잖아. 용 같은 거 안 만나.
용을 지나갔어야 됐나? 아니지? 자, 쭉 가다가 용은 아마 라임 쪽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자, 쭉 가다가 여기서 쭉 왼쪽으로 가고 넘어가고 나 들리네 이제. 그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야. 네, 여기에서 북쪽으로? 눈이 줄기차게 내리는 황야 맞습니다. 자, 혹시 대사 잘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띄워놓고 가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게임 끝나죠. 아, 왔다. 와! 여기 어디지? 정체불명의 소리. 여기까지 잘 찾아왔구나. 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옆에 있단다. 네 바로 옆에 있단다. 네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란다. 당신이 엘세네리아? 그래, 내가 엘세네리아란다.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은 마법과 같은 것이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통해서 마법과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거란다. 그랬군요. 그럼 당신이 나를 마법사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마법사가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줄 친구란다. 그러니까 좀 다정하게 불러줘. 나를 엘이라고 불러주렴. 아주 오래된 이름이지만 무척 마음에 들어. 괜찮지? 물론이죠, 엘이. 이 부분에 잘린 내용은 휴, 이걸로 좀 더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친구가 돼도 괜찮겠지? 여기도? 고마워. 오늘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함께 즐기자. 별 안에서 춤추고 시를 읊는 거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뭘까?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마법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시를 읊는 거예요? 이 세계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야. 꿈이라고? 내가 이 세계에 왔을 때 잘린 부분. 내가 이 세계에 왔을 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을 부리고 자비라는 바람을 불게 했단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워졌단다. 하지만 내게는 하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나는 나의 몸과 정신으로 별을 만들고 그 별을 지상에 뿌렸단다. 너희들 마법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내 마음.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었던 거란다.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친구니까. 그럼 마법사가 된다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마법 하나하나가 내 시의 단어가 된단다. 마법사가 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시를 읊는 거지. 그랬었구나. 그럼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꿈의 세계에서 태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법사니까. 봐, 네가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지? 와, 정말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별을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야. 다음에는 어쩌면 너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내 어머니는... 그래, 너의 엄마를 만났을 때도 바로 나였었지.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 너의 마음속에는... 그랬군요.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전부 알 것 같아요. 자,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한 가지만 더 알려줘요. 뭔데? 저도 이제 마법사가 된 거예요? 그럼, 훌륭한 마법사야. 와, 드디어 해냈다. 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보다. 사부의 방. 어떻게 됐어? 네, 이제 저도 어엿한 마법사예요. 할아버지? 아, 죽은 줄 알았네. 순간 숨지신 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엄마를 대신해 기른 보람이 있구나. 이것으로 이제 겨우 너희 엄마를 따라잡았구나. 아니, 네 아버지처럼 집에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모험가일지도. 할아버지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장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야. 이제 컨디션도 좋고. 하하, 칭호를 주겠다. 랭크 10 마법사가 되었네요. 랭크 10이 있었구나. 헤헤. 그런데 이제부터 무엇을 할 생각이니? 어엿한 마법사가 되면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간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엔딩입니다. 아, 끝났네요. 별이 빛나는 하늘이 예쁜 조금 으스스한 추운 밤의 일. 나는 문득 옛날 일을 회상한다. 평범했지만 하루하루가 거짓말처럼 즐거웠지. 그 시절이.
그때 나는 집을 나와서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오게 됐지. 여기는 먼 대륙의 중심지. 나도 마법사가 되었으니 사부님처럼 제자를 둘까? 하지만 나는 아직 혼자 있고 싶어. 아직 엘세레니아 확실히 읊을 수 있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읊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아직 시가 부족한 걸. 아직 나의 생각을 시로 읊을 수 없어서 나는 마법사인 채로 시를 읊어야만 돼. 아까 세네리아가 세레니아라고 써 있어가지고 순간 잘못 읽었어. 나도 알고 있었지.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웅이 같다. 웅이. 추억은 그다지 없지만 귀중한 인연을 주었어. 여행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많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지.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많은 시를 읊을 수 있었어. 감사하고 싶어. 두 분과 만나는 날은 아직 멀었겠지만. 나이 든다. 나는 이 길을 반복해서 읽었어. 뒤에는 시간이 멈춘 하얀 페이지. 그런 일기장을 보고 있으면 문득 옛날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면 왠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별이 총총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옛날과 달라진 것일까? 웃고 울고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옛날의 자신이 조금 그리워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옛날의 자신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슴에 묻어둔 채 나는 잠이 든다. 웅이다. 언젠가 나 자신의 진실한 눈을 크게 뜨고 뜨게 되고 별이 빛나는 하늘로 여행을 떠나는 날을 꿈꾸며. 끝인가요? 설마? 눌러도 안 넘어가네? 또 뭐가 있네요. 자, 스탬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TGL사의 마법사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법사가 되는 방법 1. 역시 이 게임은 지도랑 설정집이랑 그 조합법이랑 그런 거 없으면은 너무 힘든 게임인 것 같아. 엔딩 BGM이 되게 이상하다. 엔딩 BGM 무슨 보스전 BGM 같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했습니다. 마법사 되는 방법 1에 저번 라임 루트에 이어서 새로운 루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1보다는 2가 더 낫네요.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캐릭터 귀여운 것도 그렇고 2가 더 나은 것 같아. 아키코 나카지마. 그저 엔딩 BGM으로 되게 안 어울리죠. 뭐 스킵할 수 있나? 스킵이 안 되네. 혹시라도 스탬롤이 다 올라온 다음에 뭔가 추가 컷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의 여성분들이 게임 역해 같은 성격이면은 아이고 큰일나요. 진짜 별별 성격이 다 있는데 뭐 친데레도 있고. 네 그죠. 현실은 다 이제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화 제작팀 이 팀원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김종배 이름 되게 친숙하다. 종배씨 개발 주식회사 TGL 끝. 자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컷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처음 오프닝이 다시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사 되는 방법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